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우파 진영에 있는 많은 국민들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정말 분통이 터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 이게 이제 친윤, 친한 간의 전선으로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따로 만나고 또 한밤에 자기들끼리 이 텔레그램 대화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이 추경호 원내대표 이 친한계를 압박하는 이런 활동이 이어지고 있고, 자, 오늘은 또 이 한동훈 대표가 자, 이 자신에 관련해서 자, 원내대표가 아니라 당의 실질적인 대표는 바로 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뭔가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특별 감찰관, 이것은 대통령실의 친인척, 뭐 여기를 지금 비리나 이걸 감시하는 차원급 인사를 앉히는 문제, 자, 이걸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거기 배현진, 한지야, 박정훈 등등에서 친한계 의원들이 밤새 이 텔레그램 통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런 양상입니다. 배현진이 6시에 글을 올렸다가 8시에 올렸다가 다시 밤 10시에 추경호 원내대표의 답이 없으니까 추경호 대표님 텔레그램 안 보십니까?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 친한 친윤 이렇게 나눠지 가지고 갈등하고 싸울 게 아니라 지금은 이재명부터 잡아야 된다. 이재명, 자, 이자를 잡지 못하면 다음에 반드시 이자는 대통령 선거에 나갈 것이고, 지금 법과 원칙과 상식을 다 파괴하고 있는 이자인데 지금 이 바로 문 앞에서, 자, 이 이재명은 바로 11월 15일날 선거법에서 1심 선고가 유죄로 나오고 그래서 434억 원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야말로 무너지기 직전인데 그 적전 분열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그리고 이 친한 친윤 세력들이다. 자, 그래서 정치를 좀 크게 봐라. 지금 싸워야 될 사람,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사람 이재명에 대해서, 자, 여기 이 이재명의 그동안 많은 사법 방해 여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자, 이 갈등이 불어지니까 뭐 조경 대표 비롯해서 한지야, 배현진 할 것 없이 전부 다 나서가지고 지금 이 추경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추경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인 것처럼 이렇게 또 비춰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자, 그렇다고 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북한은 또 삐라를 뿌려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현대판 말이 앙떠와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야당이 계속 공격하고 있고 무속까지 동원해가지고 지금 강혜경이라는 자가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뭐 텔레그램이 2000장이 돼 있다, 자, 이 카카오톡이 20장이 돼 있다라고 하면서 온갖 꿈, 무슨 무속, 이 관상 이런 이야기를 지금 국감에 나와가지고 그것도 생중계 되는 데서, 자, 일방적인 주장을 들었다 카드라 하는 거 가지고, 자, 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그 야당 의원들이 이런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이런 꿈을 꿨다고 하는데 맞는가 이렇게 물으면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힌다는 겁니다. 자, 어째 그렇게 야당이 만들어 낸 덫에 고스란히 지금 친윤 친한 곳이 들어가 가지고 이전 투구, 말하자면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제일 우려했던 제일 볼성사나운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이재명부터 집어넣어놓고, 과거에 공산주의 세력도 모택동도 장개석하고 국공 합장을 해갖고 일본이 침입해오니까 우리 서로 합작하자 이렇게 하고, 자, 일본과 먼저 싸웠던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는 이재명이라는 전대미문의 온갖 범죄 혐의가 있는 이런 자가 곧 심판받는 이 시점에서 지금 모든 역량을 동원해갖고 오히려 자기 당원끼리 싸우고 있는,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또 지금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한동훈은 오늘 김건희 여사 등의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날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될 원내 사안이다 이러면서 제동을 건 것에 대해서 당대표는 당무를 통합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무를 통합한다. 자,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우리가 지난 대선에 공약했던 약속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나은 정치 세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문재인보다 낫고 덜하고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문재인, 이재명 이런 자를 빨리 심판하고 그래서 지금 적폐를 몰아내고 그 다음에 자, 뭐 친한이든 친윤이든 영역을 넓혀라 하는 겁니다. 자, 이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 한동훈 대표는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특별감찰관 추천은 그러니까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할 문제다, 원내 사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참고로 당대표 임무 관련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대표가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한한다. 자, 자기 지금 권한이 내가 이런 거다. 내가 당대표가 이런 걸 한다. 하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경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총괄한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지금 당대표를 뽑는 전국규모 선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여기에 바로 김재원 의원이 자, 이러니까 지금 당대표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이 여당이다. 여당은 그 당에서 대통령을 뽑아놨다. 대통령이 있다고 하는 것, 당원이 대통령이라는 것은 그래서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거고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당의 목표다. 이야기를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직격탄 날려버렸습니다. 당원 그리고 국민들에게 불안감 그리고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당은 집권 여당입니다. 우리 당이 집권 여당인 이유는 우리 당의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우리 당의 당원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당헌 제8조 1항에는 당원이 대통령이 되면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적극 뒷받침하며 당과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동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그 당은 대통령을 적극 보장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 정책을 보장한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싸우지 말고 지금 대통령이 핵심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은 내가 핵심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핵심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 한동훈 대표가 너무 성급하게 나온 것도 아닌가. 물론 이 지금 김건희에서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왜 이런 식으로 풀고 있나 하는 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 그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세 가지 조건을 미리 언론에 공포해버리고 그리고 오늘 서종교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은 자, 정진석 나오면 난 안 간다. 또 그렇게 말했다가. 자, 그래서 내가 이재명을 만나겠다. 이걸 지렛대로 해가지고 또 압박을 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들어보면 정말 기가 차는 내용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과거에 그렇게 친했던, 형 동생 했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스러운 후배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맞나? 자, 권력이 이렇게 무서운 건가? 자, 이 권력이 있으면 그 다음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자, 갈등하고 싸우고 짓밟고 이렇게 나가는 거. 자, 이거를 보니까 한치도 달라진 게 없구나.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6.29 선언을 노태우가 물론 나중에 뭐 전두환 전 대통령 했다고 하지만 짜줬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밟고 가고 나중에 두 사람 사이 굉장히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정권을 만드는데 같이 동조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게 노태우는 김대중 아니죠 김영삼 김종필 DJP 연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또 만들어 갔다. 그렇게 그게 나중에 지금 김영삼 개가 쭉 오면서 자, 민노총이나 언론 노조 이런 개들하고 같아지 버린. 그래서 나중에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 좌파 계열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렇다고 자, 국민의힘이 지금 이 전두환 노태우식의 그런 군사 정권의 피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민주화 세력도 있고 또 이 군사 정권 세력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야 되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준석이라든지 한동훈이라든지 김종인이라든지 외부 세력들이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외부 세력이 바로 문재인 정권에서 발탁되고 성장했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그야말로 자기 진영 안에서 인물을 키우지도 못하고 보수가 보수를 제대로 이렇게 때맞추지도 못하는 아주 어중간한 너무나 비참한 모양이 되어버렸다. 그러니 또 이 밖으로 싸움을 하고 있다. 밖으로 싸움이 아니라 뭐 헤게모니 권력 투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런데 어제 밤새에는 이게 배현진이가 지금 밤새 그 문자 텔레그램을 올렸습니다. 단체 텔레그램 방에서 자, 이 원내 대표는 이번 정부 내 특별 감찰관 도입을 혹시 원천 반대하십니까? 이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에 관해서 답이 없자 20분쯤 뒤에 그동안 당의 기조와 주장과 관련된 것이라 의원들께 설명을 해 주셔야겠죠? 다시 재차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자 밤 8시 이후에 배현진 입장에 동조하면서 의원총회를 열자 하는 취재 글이 릴레이에 올려졌는데 이게 친한 세력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박정훈 의원은 원내대표가 대통령께서 공약한 것에 반대하는 것을 비출 수 있다. 이게 이제 대통령이 공약한 거니까 지켜야 된다. 그렇게 왜 추경호 원내대표가 반대하는 입장 같은 거 보이고 있나?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한지아, 그동안 이재명과 싸우는데 입을 다물고 있던 한지아가 의총을 열어서 충분한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의총을 열었어. 자, 이런 데는 지금 아주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자, 장동혁은 지금 우리 당의 모습은 건강하지 않다. 자, 김상욱이라는 자는 우국청정의 마음으로 호소한다. 자, 이게 김상욱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어떤 발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데도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경태, 쭉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상대방의 공격은 가만히 있고 자기 내부에 빠르다고 하는 조경태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의총을 열어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밟기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정성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표 환영하는 금정구민의 모습이다 하면서 사진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친한계가 똘똘 뭉쳐가지고 아니 글을 올리는데 문제는 친윤계가 입을 쏙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많던 100여 명이 되는 의원들 그동안 친윤계라고 하면서 뭐 윤석열 주변에 가서 뭐 아양 떨기도 하고 해외 출장 갈 때도 같이 따라갔다는 사람들 왜 입을 다물고 있나? 자, 이런 걸 보면 정말 희한하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은 싸우는 정당이 아니다. 이익 가지고 다투는. 그러니까 지금 뭐가 공개하면 쏙 엎드려 있고 또 자기들 이익 가지고는 딱 뭉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배현진이 계속해서 이 글을 추경호 대표의 원내대표의 답이 없자 10시쯤에 추 원내대표님 의원 단톡방 안 보십니까? 배준영 원내수석은 보고하세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고하라고. 그러자 24일 오전 8시쯤에 지금 주원의 대표 오늘 아침이죠. 국정감사를 다 마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의원총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비친윤 또 친한 이게 사생결단입니다. 보니까 사생결단. 그러니까 이건 가만히 놔둬도 무너지고 붕괴되고 있다. 그러니까 공동의 목표, 공동의 적인 지금 이재명을 위해서 싸워라.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친한도 그렇고 친윤도 그렇고 이재명 빨리 집어넣도록.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 검찰이든 판사든 앞으로 아 이거 뭐 대강 다음 보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될 것 같구나. 그래서 자 이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제 11월 15일 날 1심 선고가 야 이러면 뭐 벌금 뭐 대강 할까? 저 징역 2년을 구해놨는데 그런 의견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 한동훈 대표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이재명을 처단하는데 뭔 집중을 해야 된다. 싸우더라도 이재명부터 잡아넣어 놓고 싸우길 바랍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